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짧게 짧게 좀 소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목협 그 블루 그 강사 중에서 아마 제가 최연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게 최연소자가 아마 이렇게 또 초청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분야는 통일 분야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아버지 쪽이랑 어머니 쪽이 아무런 그 북한과 연결이 없는데 94년도에 북한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94년 6월 말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한 20여 년 정도 이 통일 쪽으로 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통일 쪽으로 제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 부름을 받고 2년 뒤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고 지금까지 이제 통일과 북한 선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그 화두를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목회 이 일반 목회 속에서 어떻게 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제 고민들이 아마 조금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또 제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특별히 이제 민족을 품고 특별히 우리가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향해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교인지 이게 그냥 일반 목회인지 알 수 없는 이 한국 교회의 토양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그 틈새를 좀 벌려볼 수 있을까 라면 그 틈새를 좀 마련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통일 시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한국 교회와 그다음에 정부가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통일 논의들이 지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한국 교회도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방향의 통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 상대 자체가 조국련이라고 하는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좀 우리 보수교단 쪽에서는 좀 일방향인 것 같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과연 이 지금 남북 교류가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일방향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통일 선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히 썼지만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88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80년대 보수 진영에서는 김창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북한 선교 훈련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북한 선교 동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90년대 중후반에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를 통한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재건 운동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한 그때 반향을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이 한기총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세 가지 원칙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발제문을 적었지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합의 원칙, 그다음에 하나는 단일의 원칙,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의 원칙입니다. 연합의 원칙과 독립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독립의 원칙인데 한국 교회에 종속되지 않는 북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세 번째 제가 쓴 것은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 단일의 원칙이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북한 내에 교회를 세울 때 교단을 한 단일 교단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즉 천주교와 개신교도 모르는데 그 차이점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합이 올라가고 합동이 올라가고 기성이 올라가고 침례교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잘 모른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러면 중국 교회 모델을 따라서 중국 기독교회라고 하는 한 형태니까 중국처럼 북한도 그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논의가 한기총에서 90년대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 단일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그때 한국교회가 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들과 있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 내에 북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교회 가보면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를 기독교 합동이 아니라 장로교 통합 측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했을 때
합동 측에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단 간의 알력들이 과연 문이 열렸을 때 그대로 이게 잠잠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 교회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그러면 그것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들은 무엇일까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다는 거 앞에 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2000년대 중반에 되면 한국 교회가 현재의 반토막이 난다라고 지금 미래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과연 우리 한국 교회 내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내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가 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국 교회 내에 대사회적 감화력, 영향력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 수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목협 추산으로 보니까 8만에서 한국 교회는 8만이고 목회자 수는 14만으로 지금 추정한 걸 제가 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 교회 숫자는 계속해서 지금 교인 숫자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상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분명한 역전 현상을 일으키는 기제로 사용될 것이다. 뭐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에 따라서 성도 수가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인구를 작년에 2400 얼마로 봤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2015년에서는 거의 다 한 2500만 정도로 봅니다. 2500만의 그 큰 영토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은 문화, 같은 역사, 물론 70년의 분단은 있지만 그러한 자들이 우리한테 확 다가오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대사회적 영향력 감소,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 통일을 얘기할 때 절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북한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 한국교회의 갱신과 깨어짐의 역사들이 있을 때에 북한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현재의 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이라고 하는 저 순수한 땅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좀 품으라고 우리의 아픔들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더 드러나고 깨어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면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교회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늘어날 것입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정신을 교회들이 잘만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저는 한국 사회 내에서 개신교의 역사와 영향력은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의 수, 교회의 수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수도 사실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목회자의 이 현상도, 이 늘어나는 현상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가 그 96년에, 94년에 제가 콜링을 받고, 96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교단의 그 신학교의 그 현상인데, 저희 학년에만 신대원에, 저희 3학년 중에, 3개 학년 중에 저희 학년에만 9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윗학년이 900명, 그 다음에 3학년이 700명이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죠. 저는 이제 94년에 이미 콜링을 받고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가면 북한을 위한 모임과 그다음에 이런 선교단체가 있으면 같이 조인을 해서 그곳에서 같이 좀 북한을 위해서 좀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저희 1800명이었어요. 저희 양지에 두 개 학년만 있었는데 1800명 중에서 아무런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이나 이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이제 양지에서 한 학기 가르쳤는데 그때는 제가 있을 다닐 때는 그 북한 선교학과 그 과목도 없었고요. 근데 지난 학기에 좀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한 학기 가르쳤는데 15명이 폐강인 그 기준인데 감사하게 18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생들이나 이 목회자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신학생들에게 북한과 통일 이슈는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거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 분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생들이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와 그다음에 목회자와 그다음에 신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북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허하고 그다음에 좀 구호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구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조직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할 때 대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부딪혀보거나 1박 2일 수련을 한다거나 북한 사람들과 같이 부딪혀보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북한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고 2500만이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지금 8년째 우리가 못 가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90년대 중후반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2만 8천 명 이제 뭐 조만간 3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2만 8천여 명의 북한 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곳곳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2000년대부터 이들을 점점 교회로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이런들이 이제 서서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에 교회를 세울 때 주체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체는 북한 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공식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지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식 교회가 북한의 공식 교회가 우리와의 정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공식 교회가 이것을 지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통일 후에도 이 공식 교회는 계속해서 아마 건재할 겁니다. 그들의 그 존재 방식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 교회가 앞으로 우리는 그 올라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과연 지하교회가 올라올 수 있는 조직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국적인 단위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데서는 한 50만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하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그 지하교회에다가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지도자의 부재 상태를 우리가 그들에게 그 북한 교회 특히 저는 이제 통일 한반도 교회라고 하는데 통일 한반도 교회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러나 그들의 영성은 우리 한국 교회 통일 한반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탈북민들입니다. 탈북민들이 이미 2만 8천 명이 와서 지금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각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 교회는 100여 명의 목회자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류인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실적인 문제가 과연 지금 그런 형태의 그 통일 한반도 목회를 꿈꾸고 있는 이 신학생들과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역자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느냐. 저는 이 생태, 목회 생태라고 합니다. 통일 목회의 생태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가. 문이 열리면 그때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교회들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그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지금 우리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교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굳이 뭐 북한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남한 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남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품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94년부터 쭉 지금까지 일들을 해오면서 이렇게 좀 동원 사역도 해보고 하니까 100명 중에 한국 사람 100명 중에는 한 명 정도는 반드시 북한을 향한 뜨거운 소명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내에 특히 믿는 자들 안에는. 그런 분들이 이런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 저는 이 평신도 그룹에서 뭐 이것이 시작될 수 있고 아니면 목회자 그룹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교회 내에 반드시 기도 모임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기도 모임이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 담임 목회자들과 당회의 인준을 받아서 교회 내에 새로운 씨앗으로 이 북한 선교를 좀 시작하는 씨앗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여기 이 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서가 아니라 기도 모임이 나중에는 부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세계 선교부 내에 북한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국내 전도부 내에 북한을 이렇게 북한 부서를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2,500만입니다. 2,500만. 남한의 절반입니다, 지금. 이 2,500만을 겨우 해외 선교사들 해봤자 한 교회가 몇 명이나 보냅니까? 사실은 그거와 같은 부서로 연결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통일의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내년 말에 여신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냐 이거죠. 통일 선교 부서나 북한 선교 부서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팔을 벌려서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 내에 거기에 담당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담당 사역자가 이 통일 선교 부서를 담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누구도 지금 이 사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없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전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통일선교, 북한선교 전문사역자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북한선교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졸업하고 제 후배들도 만들고 그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후배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목회자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나면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부교역자가 됩니다. 신방을 맡습니다. 교육부서 맡습니다. 잘해야 선교부서 맡습니다. 선교부서 맡아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전문부서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그들의 사명은 있지만 교회 환경으로 한국 교회로 들어가 버리면 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다 도태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전문사역자들이 조금씩 나타나느냐? 탈북민들이 2000년 초반부터 한국 사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깨어있는 교회들과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이들을 맞이하면서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이때 사역자들이 이들과 교류하면서 쉽게 말해서 북한 선교 내지는 통일 선교 전문가들로 서서히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역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역자를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통일 사역자를 키우는 그 키 이슈는 통일 전문 부서를 만들고 교회 내에 선교 부서를 만들고 그 안에 선교 담당 사역자를 세울 때에 한 조그만 마음이 있으면 그 사역자가 아마 이 사역에 대한 큰 엄청난 그 노하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표에 이렇게 써놨지만 각 교회의 부서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사역자를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지금 써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써놨지만
표시를 해놨지만 통일선교부서는 작은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니면 웬만한 교회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재정도 후원해주시고 예산이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면 담당 교육자를 반드시 세워주시라. 이 사역자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후에 후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내에 탈북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탈북민들이 지금 2만 8천 명이 한국교회에 왔는데 한국교회 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참 교회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들을 향해서 참 들어와가지고도 뭐 이게 뭐 받기만 하고 그냥 언제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라지고 뭐 그러는데 이들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서로 다른 겁니다. 한국교회와 이 북한분들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면서 결국은 이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은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정착을 이유로 들어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탈북민을 두 세대로 나눕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한 10년간을 탈북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처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요 1세대들은 그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다 들어왔고 한국교회 안에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세대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을 부릅니다. 부를 때 제일 먼저 누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민 가서도 우리가 그 이민 가면 우리 가정을 부르지 않습니까? 홀로 왔던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이때는 이 그 가족들이 들어올 때 그냥 절대로 중국에서 뭐 3, 4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 1세대와 2세대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1세대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그 광야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학교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막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많이 신학교에 갔고 2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들은 정말 다릅니다. 완전히 북한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북한판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은 없죠. 이 북한판들은 정말 북한 생각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한국교회 용어에 대해서 힘들고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대한 그 니드가 무엇인가를 좀 파악해서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가 부서에서 만들어진 부서에서 이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품겠습니까? 그들은 제일 먼저 정착을 요구합니다. 정착 지원금, 정부가 줍니다. 그러나 지원금으로 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는 이 학습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이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들어와 보면 간판도 다 영어입니다. 그 영어를 어떻게 이들이 지금 청년들이나 이 청소년들이 영어에 적응할 수 있는지 해서 영어 학습들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졸리니까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간단한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그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북한에 그 동생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는 사이에서 함경도 사람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 결혼했다며 너 와이프 이뻐?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와이프란 말을 모릅니다. 우리 너무 간단하게 쓰는 이 와이프란 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남한물을 많이 먹었구나 해서 곧바로 바꿨습니다. 함경도 사투리로 네 안가이 이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함경도 사투리랍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곧바로 알아듣고 고아 이게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북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많이 다른 정서가 다릅니다. 은혜 이런 말보다는 그쪽에서는 은덕이라는 말 씁니다. 은혜는 수령에게만 쓰는 겁니다.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런 탈북민 부서가 들어오게 되면 탈북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동안 남한 교회가 이들을 무엇을 하냐면 대상화시켰습니다. 어쨌든 그 부서 내에서는 서서히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재정의가 됩니다. 우리.
자,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우리 한목협 안에서는 다 우리 우리란 말 저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남한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입니다. 내지는 우리 하면 목회자가 우리입니다. 탈북민이 한 명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라고 써버리면 남한 사람이 우리라고 하면 그것은 벌써 남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은 우리라고 말 쓰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은 우리 사람이라고 말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우리라고 말 쓰면 그 안에서 그 부서 내에서 이미 벌써 남북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긴장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새롭게 창조되면서 그 부서 안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을 지금 경험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탈북민 한 명이 온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 한 명 때문에 용어가 바뀌고 그 한 명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쁘고 그 한 명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영혼이 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북민 교우를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을 양육할까? 결국은 이들의 정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데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는 북한 분들이 오면 무조건 사상교육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상교육 때문에 싫어서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도 와가지고 총화를 해야 되냐고. 생활총화 똑같은 거거든요. QT하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조금 나한테 좀 와서 날 다가와 줄 수 없겠냐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이들이 와가지고 정착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이럴 때 같이 좀 들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작업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이들과 함께 가는 작업들이 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해보니까 좋은 방법으로 1대1 양육이 정말 좋습니다. 1대 다보다는 1대1 양육이 좋은데 이들과 1대1 양육들을 했을 때 이들이 그때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오픈을 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쉽게 배반하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리가 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의리가.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한번 열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자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있던 교회가 제자훈련을 했던 교회라서 그 제자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탈북민들도. 근데 탈북민들이 이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교회 내에서 이들이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뭐 우리가 남북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리더십으로 들어오려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기준이 안 된다 그럼 다음번에 하자 이렇게 됐을 때 탈북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갔어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데 북한 분들은 이 수직 하이어라키입니다. 그래서 한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매년 말에 이 집사 직분이 누가 받느냐 그다음에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할 때 이 사람이 양육이 덜 됐다 그러면 절대로 거기까지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맡겨주고 그쪽 말로는 믿어줘야 됩니다. 이 믿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탈북민들이 그렇게 그 공동체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면 여러분 이제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탈북민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탈북민 사역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탈북민 사역자들이 앞으로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여 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 100여 명 정도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목회를 교회를 개척하는 데로 나갑니다. 그럼 교회 개척이 좋죠. 정말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들의 교회 개척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기존 한국 교회가 이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개척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이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 작업들을 한국 교회의 목회 노하우와 이런 한국 교회와 같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 목회적인 노하우와 그다음에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겪는 이 시행착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기존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이 형태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이제 교회들을 북한 선교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틀을 깨는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이런 부서를 만들고 북한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기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무스하고 그다음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분들이 남한의 땅에 들어와서 2만 8천 명 적은 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한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한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남한 분들 중심의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남한 문화가 팽배하고 남한 사람들만이 소통되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있는데 이 형태를 지금 우리가 무슨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이 남한 형태를 남한 교회의 형태를 일유형이라고 합니다. 일유형의 교회가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가가지고 통일 한반도 교회인 3유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유형의 교회가 남한 분들인데 북한 분들이 그 어간에 한 지난 10여 년 어간에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교회는 2만 8천 명의 북한 분들에 대해서 이분도 북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남한화된 북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남한화된 북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전혀는 아닙니다만,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500만의 북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금도 만들고 있고, 사람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2,500만의 그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지금 2만 8천 명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교회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떤 현상이 날까요? 저는 두 가지 현상이 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남한 기독교에 대해서, 남한 교회에 대해서 전면적인 배격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지는 북한 교회 자체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북한 교회 따로 가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지하교회 중심으로. 그러면 북한 인류형, 남한 인류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통일을 할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북한 분들에 대한 이 형태, 같이 갈 수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냐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지금부터 같이 가는 형태의 두 번째 유형인 제2유형 교회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2유형 교회는 남과 북이 같이 간 겁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꼭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과 북의 문화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형태의 교회를 좀 개척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8-90명 정도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남한 분들, 북한 분들 같이 모였는데 제가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북한 모든 교회는 이제 개척돼야 되는 겁니다. 개척돼야 되고 그 어떤 교회도 남한에 있는 큰 교회가 북한 교회를 그냥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한에 있는 큰 교회가 어떻게 북한에 있는 교회를 그냥 심어줍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큰 교회에서는 돈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돈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때 재건, 한국교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에서 큰 도시에서는 1억 5천, 중소도시에서는 1억, 지방도시에서는 5천만 원, 각각 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돈으로는 안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같이 가는 이것은 이 영성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고요. 요단강을 두 번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이 통일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요단강 한번 건너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건물을 한번 구입하는데 요단강 한번 건너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제일 중앙에 제일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거 교회로 쓰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한국교회에다 누가 정부가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각 교회 공동체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유형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유형 교회는요, 거기서 1.5유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써놨으니까 각 1.5유형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도 이 유형 교회는 개척이 돼야 됩니다. 남한 분들도 개척하는 데서 동참하고 북한 분들도 이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개척해진 이 개척을 해본 분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형 교회에서 3유형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한 10분 정도, 아니 10군데의 북한 고향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북한 통일한반도 교회를 그냥 우리는 어디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희 있는 교회 분들의 고향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김책, 어랑, 신의주, 함흥, 해산, 무산, 저희 교회 분들이 온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갈 때 저희가 같이 가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서서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사역자들을 그 안에 생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가 크니까 평양으로 올라가겠다. 평양에서 우리가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데, 함흥에 올라가겠다.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접촉점을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유형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유형 교회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마 주일학교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 어린 세대들 거지.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이 작업인데 이 작업 지금 이 유형 교회에서 남북의 통합 주일학교를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럼 이 유형 교회들이 몇 개나 있고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많지 않습니다. 남한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한 10여 개 되고 북한 분들이 개척한 교회가 한 20, 30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통일한반도 교회를 담아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1유형 교회에서 1.5유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안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역자들이 앞으로 2유형으로 개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1유형에서 1.5유형까지 된다 하더라도 3유형까지는 우리가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 유형 교회를 1유형 교회들이 개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교회로 같이 묶어서 같이 지금 통일한반도 교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우리 한목협에서 내지는 아까 우리 김재현 박사한테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저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역자를 길러내시고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이 작업들에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